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YBM에서 진짜 토익 RC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 조수진입니다. 저 오늘 10강입니다. 시제 수일치를 마지막으로 홀수달 강의가 마쳐지겠고요. 다음 달 짝수달에 또 10강의 강의를 여러분께 이제 선사해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시제하고 수일치에 대한 거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강의에서 동사할 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제가 몇 개죠? 영어는 좀 많죠. 12시제, 12개가 있습니다.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과거, 현재, 미래 있고, 여기에 진행이 들어가고요. 우리말에 없는 완료시제가 있어요. 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여기 진행이 또 들어가죠. 자, 이래서 6 더하기 6, 총 12개의 12시제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제들에 대한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비교법 갈게요, 비교법. 오늘 비교법에 대한 어떤 설명 방법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듣고 대답을 좀 하시면 됩니다. 나는 토익 공부합니다. 1번의 문장. I am studying TOEIC. 나는 토익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선을 그어드렸죠. 시제에 대한 폭이 하나는 넓고 하나는 짧죠.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폭이 넓을까요? 1번과 2번 중에. 시제에 대한 폭이 뭐가 넓을까요? 나는 토익을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확실히 이게 폭이 넓죠. 얘는 여기 얘기하는 요 순간에만 공부하는 거지, 내일 공부할지 과거에 공부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현재 시제가 시제의 폭이 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다음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Every week, usually, sometimes.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빈도 부사다 그래요. 빈도. 빈번할 빈, 도수 도자. 자, 이러한 빈도 부사는 시제 범위가 넓게 느껴지세요? 좁게 느껴지세요? 빈도. 매일. 아니면 가끔, 1년에 한 번씩. 자, 이거는 동작에 대한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시제에 대한 게 어때요? 좀 넓다라고 보셔야 돼요. 맞죠? 예, 또 설득당했다.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시제 범위가 넓은 이 빈도하고 어울리는 시제가 뭘까요? 단순일까요? 진행일까요? 이게 관건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지 앞에 것만 딱 이해하고 여기서 딱 끊어지면 안 되죠? 자, 시제의 폭이 넓은 빈도 부사는 단순 시제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책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빈도 부사와 진행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보실 때는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자, 문제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몇 번? 정답 B죠. 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뒤에 봤더니 every가 보입니다. 이 빈도죠. 매주 월요일마다 주문을 넣는 거면 이게 단순 현재가 답이 되는 거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는 그 시간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자, 그래서 A가 아니라 B가 답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비교법 갈게요. I've lost my wallet. I lost my wallet. 우리 한국어 해석 들어보세요. 동사의 해석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나는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1번. 나 지갑 분실했습니다. 2번. 어때요? 똑같죠? 그쵸?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지갑이 없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이 하나고요. 지금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는 게 다른 하나예요.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지갑이 없다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게 바로 1번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과거가 이렇게 있고, 현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과거고, 현재인데, 분실을 했어요, 과거에. 자, 이게 지금 현재까지 분실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시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에 대한 정보와 현재에 대한 정보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를 문제에서 어떻게 많이 다루냐면, 이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현재 완료가 지금까지 뭐뭐다. 동작이 마친 거예요, 마친 거. 동작이 끝났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끝내진이 아니라 끝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수동에 대한 PP가 있고, 완료에 대한 PP가 있죠. 마쳐진이 수동에 대한 PP고, 마친이, 완료적인 그런, PP죠. 그래서 현재까지 끝냈다. 나 지금까지 숙제 끝냈다고, 과거의 숙제 끝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숙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 지금 숙제 손에 잡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됐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완료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학교 때 배운 거 있으세요? 계속적 용법. 자, is since. 요런 거 있으면 이게 현재 완료랑 어울리겠고요. 자, 요런 거는 접속사예요.
뒤에 명사가 오면 전치사, 접속사가 오면 주어하고 동사인데 이거는 과거 동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요런 거 요런 거또 요것도 풀어라, 앞에 있는 시제도 풀어라, 이렇게 다방면으로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이 시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단어들도 풀어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은 이런 것도 또 출제가 되죠. For 기간에 대한 길이, over the past 3 years. 자, 여기서 over은 품사가 전치사예요. 자, for over 3 years는 얘도 얘도 전치사 두 개일까요? 이거는 부사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over은. 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좀 되니까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 자, 출제빈도 정말 계속해요. 얘만. 예. 자, 그다음 이런 거는 문장이 하나가 좀 틀려요. 자, 어떤 게 틀릴까요? 위에 게 틀릴까요? 밑에 게 틀릴까요? 둘 중에 문장이 하나가 틀린 게 있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거는 과거의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가 다된 건데, 자, 이거 보세요. To come은 to 부정사가 이 뒤에서 얘를 수식하는 건데, 지금 years가 앞으로 올 years죠. 이거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앞으로 올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현재 완료랑 이 years가 이렇게 붙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틀린 문장이고,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실제로 됐었어요. 자, 이 위례 답이 됐던 게 얘가 오답이 됐던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걸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법. I joined A corporation. 나는 A 회사에 취직했다. I had worked for B corporation. 나는 B 회사에 일을 했었었다. 자, 여러분, 대과거와 과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하나 더 앞선 과거가 대과거예요. 우리말로 했었어, 이게 과거라면 했었었어 이러는 게좀더 앞선 과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대과거, 과거 완료, 동격, 그다음에 과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취직한 어떤 회사를 더 먼저 다녔어요? A 회사, B 회사? 이게 제 질문이에요. 자, 먼저 다닌 회사는 B 회사가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지금 보시면 내가 B 회사에 일을 했었던 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 A 회사에 일했다. 그래서 순서상은 이게 먼저, 이게 나중. 자, 그다음에 이거 내가 B 회사에 일을 했고 자, A 회사에 일했다. 자, 이거의 일의 순서는 애프터가 정리를 알아서 해주죠. 자, 그렇다는 거는 대과거에 들어갈 자리에 과거도 들어갈 수 있다? Yes. 과거 들어갈 자리에 대과거 들어갈 수 있다? Yes. 자,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네 가지의 보기가 구성이 됐는데, 자, 풀어보세요. 제가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 B입니다. 네. 자, 이거는 뒤에가 과거예요? 그럼 같은 시제 따라가세요. 과거면 과거로. After she 프로그램을 한게 먼저였겠죠? 그 다음에 요청받은 게 나중이었겠죠? 그래서 B가 답 됐고, 여기에 만약에 mastered가 이렇게 있어요? mastered 보기에.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 출제 불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얘를 정답으로 처리했지만, 나중에 과거 시제와 대과거 시제가 보기에 같이 깔렸다. 그럼 걔는 동반 탈락입니다. 서로 경합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비교인데요. 자, 비교법. 나는 내년까지면 A 회사에 10년을 근무하는 게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시점이라면 내년 한번더 가서 이 근무 기간이 10년이 여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건 나는 근무를 할 것이다. 그냥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의지 같은 거. 자, 근무 기간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게몇 번일까요? 1번이죠. 그죠? 지금 몇년 근무해요? 9년. 내년까지가 10년이 완성이 되는 미래 완료 시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미래 완료 시제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미래 완료 시점에 뚝 떨어짐의 완료적 표현이 이게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t나 as of나 by 아니면 by the time. 그러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데 이 뒤에는 현재 동사의 시제가 온다라는 걸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또 5초 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몇 번? 일단 이거 중요해요. 자, by the time 뒤에 봤더니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 자, by the time이 시간 부사절이죠. 이쪽이 현재예요. 그럼 주절은 어떤 시제가 오겠어요?
미래가 옵니다. 미래. 여러분 이거 학교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시간과 조건 부사절, 주절이 미래일 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다시 또 얘기할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현재면 주절은 미래입니다. 자, 같은 말을 제가 두번 이렇게 살짝 바꿔서 얘기했어요. 결국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답은 A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가정법은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가정법도 시제에 대한 싸움인데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제가 짝수달에서 가정법을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정법은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제에 대한 싸움인데 그냥 이렇게 쭉 보시고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한 원칙과 어떤 공식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시제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자, 이 뒤에 have plus pp를 더한 이런 시제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아니고는 출제를 안 해요. 그냥 일반적인 문장에서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일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가 되고, 다른 일반 문장에서는 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시제에 대한 거는 좀 제한이 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답이 더 많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만 출제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제가 그 출제 문제를 읽다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좀잘 보셔야 돼요. 28일, 19일, 12일이에요. 그러면 12일은 이 19일을 볼 때는 얘는 미래인데 지금이 30일이에요. 지금이 30일. 그러면 28일은 이 앞에서 볼 때는 미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과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더 낫겠네요. 자, 28일이 지금이에요. 자, 지금이 28일이면 19일은 지금에서는 과거지만 11일에서는 미래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 사장님이 여기에서 얘기하셨어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10일 날 얘기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참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두를 써야 돼요. 우두. 왜냐하면 지금은 28일이니까 19일은 과거고 이때에서는 미래니까 우두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럴 경우, 자, 이거는 미래, 지금 우리가 28일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26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넥스 먼데이가 미래예요. 그럼 지금이 뭐 5월 28일이에요. 지금 5월 28일이고, 자, 이때가 미래니까, 자, 사장님이 이때 얘기하셨어요. 6월 2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고, 이때 참석할 거라고. 자, 그럴 때는 will, 요거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next하고 would랑 사용 가능하다? yes. 가능하죠. 그렇죠? 앞에 경우에서.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몇 번? 정답? B입니다. 자,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틀렸어요. 일단은 뒤에 더가 있기 때문에 능동해야지. 그럼 수동을 지우는 거죠. 자, 이거 수동이죠. 자, 또 수동? 또 있어요? 자, 이거 또 수동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next를 본 거예요, next. next니까 미래 해야 되겠다, D. 이러고 다 틀려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자, 아까 그 미래 완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미래 완료는 by. 이렇게 완료되는 시점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거든요. next는 일단 열려있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would가 그런 의미입니다. YK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은 지금 시점보다 이미 지난 과거예요. 그래서 우드를 쓰는 경우가 그럴 때 가능하다라는 거를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두 가지 사항. 미래의 완료는 완료된 시점을 써야 된다. 그냥 넥스로 시제를 열려놓으면 안 된다. 요거 하나와, 자, 미래의 넥스를 나타내는 것과 우드랑 사용이 가능하다. 요거 두 개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시제를 푸는 방법은 좀 정해졌고요. 시제를 해결할 때 이런 것만 숙지하시면 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면서 시제를 막 틀리거나 시제를 풀때 시간을 많이 쓰면서 낭비하거나 이럴 일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팔로우한다라는 말 많이 쓰죠. 뭐 페이스북 팔로우한다, 뭐 트위터 팔로우한다 그러는데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단어나 글을 따라가세요. 눈에 보이는 단어 따라가기. Next tomorrow in 미래 시간. 그러면 요거 때문에 미래가 답됩니다. 반대로 last yesterday in 과거 시간. 자, 그 다음에 어고 같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가 답이 돼요. 여기서 주의 하나 할 거. 자, in 과거 시간은 과거가 답인데, 만약에 in이 아니라 since가 이렇게 있으면 뭐가 답이라고요? 조금 전에 했는데. 현재 완료. 현재 완료로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가야 될 거. 동사의 절을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절의 동사를 따라가세요. 자, 절이 두 개인데 동사 하나 있고 여기가 빈칸이에요. 자, 이거랑 가깝게 맞히든가 근접으로 가세요. 과거 있어야 과거로 가세요. 과거 있어야 대거로 가세요. 과거 있어야 과거 진행이 낫죠. 현재보다. 이런 식으로 가깝게 맞히세요. 단, 뭐 하나 제외하고 3번 요거 하나 제외하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 미래에 오는 거 요거 하나만 제외하고는 갖다 맞추는 게 좀 정확합니다. 빠르고. 자, 그래서 시간과 조건 부사절 if 있어요. 자, 이게 현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미래. 근데 만약에 얘가 빈칸이면 현재, 과거, 대과거 이런 걸 주지 여기다가 미래를 안 넣어줘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근접해서 맞힌다. 그래도 현재가 제일 가깝게 출제는 됩니다. 자, 그래도 미래가 있으면서 나는 맞추고 남들 틀리게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나 빼고는 나머지는 가깝게 맞추면 되겠어요. 자, 시간 부사 따라가세요. 4번입니다. Recently, finally, lately. 자, 여러분 recently나 lately가 같이 보기 헷갈리면 동반 탈락. 얘네들 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soon하고 shortly가 보기에 두 개 있어요. 동반 탈락시키세요. 싸울 수가 없어요. 자, currently나 now는 지금 현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나 현재 진행형이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동사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주어하고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게 동사의 수일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주어를 찾고 동사의 수를 맞추는데, 자, 그거에 대한 함정이 뭐라 그랬죠? 여기 들어가는 명사들, 이게 절대로 주어가 아니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찾아다가 수일치 하시면 되겠어요. 자, 관련된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3초 잴게요. 하나, 둘, 셋. 몇 번? 정답? A죠. 자, 여러분 요거를 주어로 보셨어요? S? 시리즈? 자, 얘는 솔직히 복수 명사도 아니에요. 이 생긴 단어 자체가 얘가 단수입니다. 자, 주어는 어디 있어요? fulfillment,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괄호가 나와서 자, 완결편이에요. 완결편. 이거에 대한 완결편이 자, 그러면 단수 was냐 is냐 요거 싸움이죠. 자, 시제 싸움입니다. yesterday 어제가 과거의 시제를 알려주네요. 그래서 A가 정답됐던 그런 문제였었어요. 자,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마 제가 11강에서 부정 대명사, 부정 형용사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많이 어려운 게 요 부정 형용사 쪽이에요. 수, 확실히 수가 좀 어렵습니다. Every applicant 단수를 써야 돼요. 단수. 이거는 S를 쓰면 안 되고 자, 불가산을 써서도 안 돼요. Every는. All applicant 이거는 복수만 써야 돼요. 즉 가산일 때 단수 쓰는 거 안 되고요. 자, 불가산 쓰는 거는 됩니다. 자, each applicant 단수만 써야 돼요. 자, 복수 쓰는 거 불가능하고 자, 불가산 명사 쓰는 거 이것도 안 돼요. 자, any 볼게요. any는 가산에 단복수 다 되죠. 독특하죠. 유일하게 하나예요. any가. 자, 그다음에 이거는 불가산 쓰는 것도 괜찮아요. 자, every가 만약에 가산을 붙여이고 복수를 붙였다면 얘는 마다의 뜻이에요. 뭐든이 아니고요. 됐죠?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한번 넣어볼까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혹은 question. 둘 다 가능은 한데 의미적으로 문제들 있니? 질문들 있어? 선생님이 대답해주고 갈게. 질문들 있니? 자, 여기서는 questions가 더 적절해요. 자, 두 번째. He won't answer any questions question from those reporters. 이쪽에 기자들이 있고 이쪽에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나오는 질문은 대답 안 하실 겁니다. 자, 이거는 종류로 볼까요? 개수로 볼까요? 기자들한테 나오는 질문의 종류로 이렇게 싼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any question 단수가 적절합니다. 자, 세 번째, he won't answer any other 때문에 끝나요. other은 뒤에 가산을 붙이면 반드시 복수를 써야 돼요. 다른 모든 질문들 대답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questions가 적절합니다.
자, 어렵죠. 그렇죠? 자, 나중에 제가 11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동사의 시제 수일치. 자, 여기까지 3강을 통해서 여러분 동사를 봤습니다. 자, 태, 수, 시제 일치. 항상 동사를 볼 때는 세 가지를 좀 유념하시고요. 자, 이 10강까지가 이제 거의 기본적인 문법을 맞춰드렸고요. 짝수달에서 더좀 심도 있는 그런 문법으로 다시 10강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자, 여러분,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